외승모 방해 대작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제가 11살 때 일입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9살 난 동생이랑 같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요. 할머니 댁에는 결혼 안 한 막내 삼촌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같은 반 친구였던 덕순의 할아버지가 무언가 입에 물고 허연 구름을 만들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맛나다. 할아버지 그게 뭐래요? 진짜 신기하네. 뭐긴 뭐요? 구름과자지. 우와, 구름과자요? 진짜 만나겠다. 만나긴 뭐가 만나. 띠우! 니들은 저쪽으로 가. 그렇습니다. 그건 구름과자가 아니라 담배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걸 구름과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한번 언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덕수집에 놀러를 갔는데 헛간 앞에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그걸 줘 아궁이에 불씨를 붙여 할아버지처럼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푹푹 불어봐도 구름은 안 생기고 과자처럼 달콤한 맛도 안 나더군요. 에이, 구름과자 맛 하나도 없어. 에이씨. 심지어 매운 담배 연기가 눈으로 들어갔고 저도 모르게 담배꽁초를 돼지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헛간에 있던 지푸라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니 삽시간에 헛간이 막 활활 타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헛간에 있던 돼지들은 사방팔방으로 날뛰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 궁뎅이 탄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나 이제 죽었다. 떡살 배옥수는 무서운디. 내 다리 몽댕이 부러지겠네.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그대로 도망쳐버렸지요. 결국 그날 덕순의 돼지 세 마리가 비명행사해요. 다음날 운동 사람들이 모여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큰 사고 쳤네. 그리고 그날의 범인은 덕수 할아버지가 온팡 뒤집어 쓰셨습니다. 덕수 할머니께서는 돼지 바베큐를 먹는 내내 덕수 할아버지께 쌍욕을 하며 화를 내셨죠.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내가 언제 큰일 날 줄 알았어. 내가 담배 꽁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담배 또 피는겨? 내 눈에 담배 폈다간 큰일 날 줄 알아. 그리하여 그날 이후 덕수 할아버지는 그 좋아하는 구름과자를 못 드시게 됐지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덕수 녀석이 제 옆으로 슬쩍 다가와 이러는 겁니다. 야, 김소영. 내는 네가 우리 집에 헛간에서 네가 뭔 짓 한 짓 다 알고 있어? 뭐? 네가 뭘 하는데? 내가 그날 네가 불이 나게 논두렁 뛰어가는 걸 다 봤어.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내 책가방 드는 게 좋을 것이야. 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다 꼰질겨. 전 하는 수 없이 그로부터 장작 6개월 동안이나 덕수 가방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덕수가 자기 쌍둥이 동생 가방까지 들어줬는데 무릎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 맞장을 뜨고 말았지요. 당시에 우리 삼촌이요. 저희를 붙들고 이것저것 참 많은 걸 가르쳐줬었는데요.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수세에 몰린 그 와중에 삼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영아, 싸움이 불리할 때는 무조건 정면 승부다. 정면을 가격해라. 그럼 게임 끝이요? 전 가르침을 되새기며 있는 힘껏 덕수의 코를 때렸고 덕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지면서 코피가 빵하고 터졌습니다. 우와! 이씨! 야! 그러게 너 앞으로 내한테 까불지 마! 알았지? 저는 그날부로 덕수의 가방 짐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삼촌한테 자랑을 했죠. 우리 삼촌 제 꿀밤을 때리며 이러는 겁니다. 이구, 니는 지지배가 남자 때려서 코피 떠뜨린 게 뭐 잘한 거라고 삼촌한테 자랑을 하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삼촌 왜 때리노? 나는 삼촌이 허락하는 대로 한 거구만. 삼촌 밉다!
사실 말은 그래도 삼촌은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것보다 맛있는 거랑 크레파스를 맨날 사주니까요. 그런데 그 일 있고 일주일 뒤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니 왜 모르는 여자가 삼촌이랑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할머니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길룡 씨만 괜찮다면 저도 오래 넘기기 전에 결혼했으면 해요. 호호호호.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집은 서울에 구하려고요. 호호호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결혼, 막내 삼촌이 결혼한단 말이가 안 되는데. 그럼 인제는 맛있는 건 누가 사주고 크레파스는 누가 사주고 옷은 누가 사주노. 그때였습니다. 온갖 걱정을 하는 틈에 문이 열리면서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뽀얀 얼굴에 긴 파마 머리를 한 여자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 네가 서영이니? 반가워. 나 삼촌하고 결혼할 미래의 막내 숙모야. 우리 잘 지내자. 싫어 싫어. 우리 삼촌 내 거다. 어? 목소리도 이상해갖고. 저는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전 눈물을 흩날리며 집을 뛰쳐나왔고 절 뒤따라 나온 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누나야, 우나. 와우와우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우나. 아이다, 너네 모래가 뜨거워서 그런다. 아닌데, 누나 우는 거 맞는데. 와우노. 그냥 눈물이 난다. 내도 모른다. 원기야, 이제 우리 이제 왜 안 오? 엄마 아빠도 멀리 있고 우리한텐 삼촌밖에 없는데 삼촌이 그 여자랑 결혼해서 서울로 갚이면 왜 안 오? 그러면 삼촌이 우리한테 과자하고 크레파스도 안 사줄 텐데. 과자와 크레파스를 안 사준다고 하자 동생도 곧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야, 진짜 삼촌 결혼하면 우리 과자하고 크레파스 안 사주나? 그러면 삼촌 결혼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면 안 되나? 안 된다. 네 아까 그 여자 못 봤나? 억수로 이쁘다 아이가. 네 강내 강은 다 합쳐도 막 택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담벼락 아래 앉아 둘이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 과자와 크레파스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제 머리에서 번쩍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기야, 네 크레파스 장난감 계속 갖고 싶제? 그러면 네 누나 말 잘 들으래. 누나. 뭔데? 우리가 그 여자를 힘들게 하면 그 여자가 알아서 삼촌 싫다고 도망가지 않겠나? 오늘부터 틈만 나면 그 여자를 괴롭히는 기다. 알았나? 알겠다. 내가 그런 거 나 억수로 자신 있다. 그러더니 제 동생 그 여자의 구두를 바로 우리 집 독구한테 던져버리대요. 독구는 좋다고 그 여자의 구두를 막 물어뜯었죠. 아이고, 맛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엄마야, 어떻게 나 몰라. 길룡씨 저 개가 내 구두 다 물어뜯었어요. 몰라. 그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자 우리 할머니랑 삼촌은 신발을 사주겠다며 그 여자를 데리고 장애를 갔습니다. 그 모습에 약이 바짝 오른 저희 둘은 또다시 그 여자를 괴롭힐 계획을 짰죠. 먹고 이래도 집에 안 가네. 어째야 저 여자가 차비차비 집에 가겠노. 누나야, 가모 우리가 저 여자 가방이랑 다 갖다 버릴까? 그러면 자기 집에 가지 않겠나? 그래 좋다. 네 알아서 집에 가게 막 다 갖다 버리자. 우린 당장 할머니 장롱 안에 걸어둔 그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그 여자 가방을 그냥 확 버려버릴까 하다가 궁금해서 그 여자의 가방을 슬쩍 열어봤는데요. 옷이랑 별의별 게 다 들었대요. 이건 뭐고 모자가. 근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 애는 모르겠다. 여기다 올려놔야지.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논두렁에 있던 호수아비 머리 위에다 턱하니 올려놔버렸는데 그때였죠. 망을 보던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누나야, 할매 온다. 삼촌도 오고. 오, 이쁜 누나도 온다. 야, 튀어. 튀어라!
우린 잽싸게 도망을 갔고 잠시 우리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가 달려와 이러시는 겁니다. 오메 오메 저것이 뭐고 저 허수아비 머리에 제가 뭐고 아 불화자이가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모자인 줄 알고 허수아비 머리에 올려놓은 것은 그 여자의 속옷이었던 거지요. 그 여자는 자신의 속옷을 보고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머머머머 난 몰라 몰라 어머머 어떻게 어떻게 아이 창피해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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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날 밤 우린 할머니한테 회초리로 호되게 맞았습니다. 니들 그게 뭔 짓이여. 허수비한테 허수아비한테 그거는 왜 씌웠어. 내가 니들을 잘못 키웠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여자 쫓아내려 그랬지. 이게 당신이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안 이뻐할 거잖아. 그게 뭔 소리가. 삼촌이 니들을 진로 이뻐하는데 그게 뭔 소리라. 아니에 아니에 삼촌은 막 그 언니를 더 이뻐한다. 그 언니 밉다. 그날 밤 그 언니가 밉다며 울며불며 난리를 치자 다음날 그 언니는 바로 가방 싸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분은 지금 저의 막내 숙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랑 제일로 친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땐 저희가 참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철들면 재미없어져요. 그럼요. 김종건 씨가요. 네. 아니 뭐예요? 삼촌이 너무 연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목소리가 왜 이래? 연상이 내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연상인 것 같은데 아까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버님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아유 여기 정철 씨가 그 봐. 그래 그래 역시 아버지는 역시 아버님 할머니 여기 딱이야 딱이야. 아 재밌다. 참 어릴 적 그 어린 눈에 비친 세상과 어른의 모습과 우리가 조금 그럼요. 나이가 들었을 때 보는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가 나죠. 그 어렸을 때, 네. 철없을 때, 네. 그때가 정말 순수한 거고. 맞아요. 예. 예. 진실은 예.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철 나면서부터 이제 약삭 머리, 빨라지고. 그렇죠. 예. 예. 이 머릿속에 공상이 예. 늘면서. 국리가 늘어나고. 국리가 많네요. 예. 예. 그러면서 순수함을 잃게 되지. 그렇죠. 에휴, 참 오늘 어릴 적 얘기는 참 재밌다는 예. 김인옥 씨의 문자도 공감이 갑니다. 소풍날에 못 잊을 추억. 1988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심통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날인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소풍날은 결석 처리 안 되니까 엄마 아빠 도와서 나락 빼야요. 소풍은 내년 봄에 정하니까 알겠냐? 어, 싫어. 나 소풍 갈게요. 소풍, 나 소풍 보내줘. 안 돼. 형이랑 누나 오다 못해 네 동생도 군말 안 하고 엄마 아빠 도와주는데 너는 언제 쳐들려고 그러냐? 전 엄마의 고집을 쉽사리 꺾지 못할 것 같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속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소풍날 보물 찾기에 전교생들의 보물을 혼자 다 찾는 꿈을 꿈을 해도 꿔야지 뭐. 이야. 우와 여기 보물 여기도 보물 우와 내 눈에 보물만 보이냐 우와 여기 또 보물 있다. 그때였죠. 찬물을 확 끼얹는 목소리가 제 달콤한 꿈을 깨웠습니다. 광석아 얼른 일어나. 형이랑 누나는 벌써 일어나갖고 논에 나갈 준비 다 했다. 어이 좀 일어나. 아이 알았시오. 아이 꿈 꿨는디. 아 좋다 말았네. 아이고. 저는 그렇게 소풍을 가지 못하는 서운함을 가득 안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형 누나 그리고 동생까지 함께여서 그런지 시끌벅적하니 기분이 금방 괜찮아지더군요. 아버지는 허리 아파서 못 빼니께 광훈이는 엄니랑 나락 빼갖고 묶고 정아는 나랑 나르고 니랑 광민이는 뚝에 잘 사는겨.
쓰러지면 바스마르나 애먹이니께 잘 싸야 된다, 알았냐? 바삭, 바삭. 바슴.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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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엄마! 나라 그거 내가 베면 안 돼? 그게 더 쉬워 보이는데. 네가 낯지를 어떻게 할껴? 까불지 말고 뚝에서 누나가 나랑 날라주면 싹히나요. 점심땐 김밥 먹을껴? 말 안 들으면 김밥은 그냥 굶고 일할 거니까 알아서 오고. 그렇게 나락 빼기는 시작되었고 저수지가 가까운 논이라서 유난히 수렁이 많은 논이었지만 엄마와 형의 나락 빼는 솜씨는 거의 기계와 같았죠. 달인이었죠. 그럼 뭐. 그 모습을 보는데 전 자꾸만 낯질에 욕심이 가더군요. 재밌어 그래서 보이긴 해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형 곁으로 갔습니다. 형, 그거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내가 형 할 테니까 형은 좀 쉬고 있어봐. 아이고, 너 이게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럼 형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거 너무 힘으로 하면 다치니까 살살 네 리듬을 타야 되는겨. 낯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갖고 말이오. 리듬? 니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다음에 난 꽁사꽁 농사꾼 될게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슉슉. 어이구, 슉. 어, 제법인데? 나 잘하지? 너 품삯 받고 나락 빼러 다녀도 되겠다, 야. 형의 실없는 칭찬에 힘을 얻은 낯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형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이러는 게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형, 왜 그래요? 내가 형보다 잘하니까 걱정돼야? 걱정 마라. 조금만 하고 내가 낫 돌려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야, 광석아, 너 저것 좀 봐라. 저거. 저는 놀라서 형이 가리키는 것을 봤는데요. 앞불사. 일사후퇴 때 피난 행렬이 저랬을까? 살수대첩 때 백만 대군이 저랬을까? 봤어? 길고 긴 사람의 무리가 학교에서 출발을 해 우리 어찌. 논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아. 야, 저거 우리 학교 애들 아니냐? 이야. 창피하지. 어떡하냐. 야. 빨리 오세요. 그러기. 근데 왜 이쪽으로 오지? 오늘 소풍 저쪽 바다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왜 하필 이쪽으로 오고 난리야. 창피하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도 아니었지만 아, 그때는 소풍날 나락을 베고 있는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창피하던지 형과 저는 일단 숨기에 바빴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은 숨고 보자. 근데 어디 숨어? 형, 같이 가. 나 혼자, 그, 어디요? 같이 숨어. 형은 아직 베지도 않은 벼들을 제치며 살갗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논두렁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벼에 그, 베는 게 있어요. 그치, 맞아요. 예. 손도 베고. 예. 그리고 저도 형을 따라 잽싸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 제 발 한쪽이 깊은 수렁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형, 나 좀 꺼내줘봐. 아, 나 발 빠졌어. 발이 점점 들어가는데. 야, 조용히 좀 해봐. 지금 움직이면 들킨단 말이오. 형은 제가 빠져서 죽든 말든 자신의 몸을 숨기기 바빴죠.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향해 소리치셨죠. 니들 뭐더냐? 왜 벼베지 말고 숨만 꼭지르냐? 엄마, 조용히 좀요. 우리 들킨단 말이오. 창피하자뇨. 아이고, 창피하길 뭐가 창피여? 니들이 남의 눈에 배를 베냐? 아니면 공부 시간에 배를 베냐? 오늘 안 나와! 마음 같아선 저도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어떡해. 점점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니 즐거운 노랫소리의 행렬은 우리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골짜기 더럼지 어기 더럼지 도토리 점심 가지고 형,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족국지까지 잠길라고요. 야, 조금은 참아내니까 거의 다 지나갔어. 말은 잘하는 거 보니까 아직 입은 안 빠졌나 보네. 진짜 형, 이거 뭐야. 나 이러다 입까지 빠질 것 같단 말이야. 형. 그래도 다행히 제 입이 빠지기 전에 백만 대군의 오랑캐보다 더 무서운 소풍 행렬은 저수지 위의 동산으로 이용했고 그제야 형은 저를 구해주더군요. 야, 괜찮냐? 나 얼른 내 손 잡어. 치,
미호, 아직 주둥이도 안 빠졌는데 뭐라 벌써 구해준대. 주둥이까지도 안 빼주면 구해주지. 미안요. 너 그래도 너도 들키는 것보다 낫잖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역정을 내시더군요. 에이, 그러게 무엇만 먹고 거의 기어들어가. 거기서 숨바꼭질하는 시간이면은 옆에 진술의 논도 바슴까지 엮었어. 무시 창피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평소에는 보기 힘든 김밥과 과자 그리고 음료수를 펼쳐놓으며 이러셨죠. 그렇게 놀고 자빠질 거면은 이거나 먹고야. 맛있다. 엄마 이거 언제 사왔디야? 오, 맛있네. 저는 먹는 걸 보는 순간 아까 이런 색감 있고 정신없이 먹을 걸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원래 그래야. 그리고 또다시 나락을 펴고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봄을 찾기며 장기 자랑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야 할 우리 학교 친구들 몇 명이 우리 논이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 뭐요, 쟤들은? 왜 또 이쪽으로 온디야? 다시 온디야? 뭐? 어디? 누가 오는겨? 아따, 정말 미치겠네. 형은 또다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배를 헤치고 숨기에 바빴고 저도 덩달아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엄마는 또 화를 내셨죠. 참말로 참. 아니 저것들은 왜 소풍을 바다로 안 가고 난데없이 저수지로 와갖고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는겨? 하지만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형은 벼 사이에 몸을 숨기고 망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너 이번엔 잘 보고 숨어. 너 또 빠져갖고 살려달라고 외원하지 말고. 알았어. 형, 저기 저 사람 우리 선생님 맞지? 그 뒤에 순철이랑 종구 같은데? 어디 가는 거지? 아씨, 누구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다 엄마 또 난리 나겠구먼. 그 시간이면 내년 봄에 심을 모두 미리 심었겠다고 난리 칠겨 아마. 그때였습니다. 어디론가 발길을 옮기던 선생님께서 우리가 숨어있는 볕가리 앞에 멈춰 서더니 엄마를 보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저 여가 그 광석이네 논 맞지요? 혹시 저 광석이 어머님 아니세요? 아, 예, 맞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지가 그 광석이 담임인데요. 실은 바다로 가는 진입로 공사 때문에 소풍을 여기 저수지로 오게 됐는데 아까 지나가다가 광석이를 봐가지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조금 도와주셔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아이고, 오늘 애들 소풍 못 보내서 죄송해요. 저기 애 아빠도 편찮으시고 일도 많이 밀려갖고 저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재밌게 노세요. 애들도 하루뿐인 소풍인데. 그렇게 선생님과 엄마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선생님 뒤를 따라온 순철이 종구를 비롯해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형이랑 저랑 들으라는 듯 낄낄대며 이러더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꼭꼭 숨어라, 강서가 잘 좀 숨어라. 머리카락 다 보인단 게. 광훈이 형, 형도 다 보여요. 꼭꼭 숨으세요. 이에 형과 저는 지금 나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무지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이게 뭔 일이오? 보물을 우리 논에 숨겼나? 아니 왜 자꾸 우리 논으로 오고 난리오? 그러게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는가비오. 근데 형, 우리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형 대신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광석아, 광훈아, 그만 숨어있고 이제 나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자. 그러더니 선생님께서는 맨발에 바지를 걷고 논으로 들어와 낫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쓱싹쓱싹 낫질하는 솜씨가 엄마보다 훨씬 능숙하더군요. 그걸 보고 평소에 우리한테 꽹과리 소리로 소리를 벅벅 질러대던 우리 엄마. 어느 날 사랑이에 나오는 김서영 목소리로 목소리를 싹 바꾸시며 이러시대요. 아이고,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아, 예. 제가 원래 농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가끔 선생 그만두고 농사 지으면서 살까 그런 생각도 했슈. 아이고, 그러세요? 그 옆에서 형과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이러시대요. 자, 니들은 일 그만하고 애들하고 소풍 장소로 가 있어. 이제 곧 장기자랑 시작할 거야. 선생님 품삯으로 광석이가 우리 반 대표로 노래 한 곡 해야지. 얼른 광훈이도 가, 너. 형제, 너희들 같이 가, 가. 선생님 멋지다. 그리하여 형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소풍 장소로 갈 수 있었고 애들 앞에서 장덕의 님 떠난 후를 멋지게 불러 상도 타고 늦게나마 소풍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형제는 가는 소풍보다 안 가는 소풍이 더 많았지만 그때 저희를 챙겨줬던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소풍 가고 싶다며 더 이상 투덜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억지로 읽었어요, 전 지금. 그러니까. 아, 제가 그 소풍 못 간 적이 있거든요. 시골을 농사 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그 소풍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를 못했어요. 6109님은 어린 것이 소풍도 못 가고 얼마나 속상해. 선생님이 참 너무 감사하다. 또 시골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그런 넓은 마음으로 애들을 다 일일이 안아주셨던, 예,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전해 들어요. 7898. 또 감동이다. 그러니까. 흠이. 요즘은 논 있으면 완전 부러운데. 그러니까요. 아유. 예. 코끝이 시큰하다고 2410 님도 웃음편지이긴 합니다만, 코끝이 시큰하지요. 네. 3006 님은 어쩌면 우리 엄마 목소리랑 이렇게 똑같을까. 엄마들은 일부러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하고, 그죠? 괜히 야단치는 것처럼. 그럼요. 그게 이제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내 새끼, 소풍을 못 가. 이런 엄마는 한 명도 없어. 이리야! 이러면서 이제. 아,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민폐 세 자매. 민폐 세 자매. 민폐를 끼치는 세 자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요, 혼자 되신 외할머니, 부모님과 우리 사형제, 그리고 결혼 안 한 막내 외삼촌까지 이렇게 8명의 대식구가 살았습니다. 그중에 막내 외삼촌은요, 갓난쟁이였던 막내 남동생을 제외하고 우리 세 자매를 친오빠처럼 너무도 예뻐했죠.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삼촌이 과자 줄까? 우와, 삼촌 최고. 나는 세상에서 삼촌이 제일로 좋아. 진짜지? 나도 니네가 세상에서 제일로 이뻐. 특히 삼촌은 월급날만 되면 우리 주려고 품 안에 통닭을 꼭 품고 집에 왔습니다. 야들아, 삼촌 왔다잉. 삼촌이 오늘 뭐 사올게? 뭔데? 삼촌 뭐 사왔는데? 야. 맛있는 거야? 짜잔! 니들 좋아하는 통닭 사왔지롱! 우와, 삼촌 최고, 최고!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린 삼촌이 사온 통닭을 들고 삼촌 방에 들어가서 삼촌이 통기타를 튕기며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며 통닭을 맛있게 뜯어먹곤 했는데요. 통닭 먹고 싶어. 너브 미 텐드, 너브 미 스윗.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우와, 삼촌 진짜 노래 잘 Never 부른다. 삼촌, 삼촌도 통닭 좀 먹어. 완전 맛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30살이 되던 해, 삼촌이 웬 여자를 데려오면서 저희의 행복은 끝이 나고 말았지요. 우리의 삼촌이, 아니 우리만의 삼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삼촌은 외숙모와 결혼하고 장가가기 전에 살던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눈치도 없이 삼촌이 결혼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삼촌 방문을 아무 때나 벌컥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삼촌 뭐해? 나랑 놀아줘 삼촌! 근데 삼촌과 숙모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네가 알긴 어려워.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부끄러워. 놀래라. 너 수정이 너 삼촌 방에 들어올 땐 노크를 해야지. 그렇게 아무 때나 막 들어오면 어떡하냐.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맨날 삼촌이 우리랑 놀아주니까 그랬지. 알았어. 삼촌이 야, 좀 이따 놀아줄 테니까 나가 있어. 저는 삼촌한테 너무 섭섭했습니다. 삼촌이 장가가기 전만 해도 삼촌 방은 우리 세 자매의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는데 외숙모가 삼촌 방을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만의 공간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삼촌 변했어. 옛날에 나의 방문 열어놓고 우리랑 맨날 같이 놀아줬으면서 이제는 방문을 꼭꼭 닫아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삼촌 미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세 자매의 폭풍 같은 질투를 부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그날은 바로 막내 삼촌의 월급날이었죠. 우린 평소처럼 삼촌이 통닭을 사오겠거니 삼촌이 퇴근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니네 오늘 쬐끔만 먹어. 오늘 삼촌 월급날이잖아. 맞다. 오늘 삼촌이 통닭 사오는 날이지. 그럼. 삼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통닭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날 우리 삼촌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평소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 통닭은커녕 우리한테는 인사를 한둥 마는둥 하고는 외숙모가 있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에 저희는 당황하고 말았지요. 뭐 삼촌 통닭 안 사온 건가? 왜 그냥 방에 들어가지? 그러게 원래는 짜잔하고 가슴팍에서 통닭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야, 안 되겠다. 우리 삼촌한테 따지러 가자. 아무래도 삼촌 요즘 우리한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니? 그래, 맞아. 나도 삼촌한테 서운한 거 진짜 많아. 가자. 저희 세 자매는 큰언니의 선동화에 씩씩대며 삼촌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 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나 삼촌이 외숙모랑 단둘이 통닭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삼촌과 외숙모는 입에다 닭다리를 문 채로 당황해서 이러더군요. 깜짝이야. 아이고 닭다리 누구야? 네 왜 와? 통닭 같이 먹을래? 그래요. 같이 먹어. 통닭이 참 맛있네. 어서 와. 저기 닭다리 이거 먹을래? 하지만 우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통닭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싫어. 삼촌 미워. 어떻게 삼촌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우리 삼촌이랑 다시는 안 놀아. 그 일이 있은 후 삼촌은 우리한테 많이 미안했는지 다음날 우리한테 통닭을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사다 줬습니다. 단순한 저희들은 뭐 통닭을 보고 금세 눈이 뒤집혀서 그냥 바로 화를 풀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우리 세 자매를 집합시키셨습니다. 야, 니네들 지금부터 할미 말 잘 들어라잉. 왜요? 할머니 무슨 말씀인데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까지는 아니고 니들 오늘 밤부터 막내 삼촌 방에 가지 말어. 왜요? 할머니 왜 삼촌 방에 가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니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들도 크면 다 알겠디야. 어쨌든 니들 말이요 오늘부터 밤 8시 저녁 8시 이후에는 삼촌 방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알겠냐? 저희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 안 듣고 밤 8시 이후에 삼촌 방에 마음대로 드나들다 할머니한테 걸려서 등짝이며 머리통이며 얻어맞고 끌려나오기를 반복했지요. 삼촌 놀자. 삼촌! 야, 니들 할미가 말 다 잊어버렸어. 지금 몇 시인데 삼촌 방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익지집 애들 맞아요 말을 듣겠냐? 왜 때려 할머니 아프게 덕천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 나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는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먹으러 갔다가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대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아이고 애들이라서 뭐라고 일러줄 말도 없고 이걸 어쩐다 아유. 아니야 어쩐디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애들 저 지 삼촌방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할게요 그래요 네가 그렇게 좀 혀봐 근데 저기 저 집 애들이 자기들 삼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기도 그래도 될란가 모르겠네 아유 그래도 어째요 빨리 애를 가지는 게 좋은데 무시라 애 애를 가진다구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벽하게는 몰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할머니의 기쁜 뜻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당시 중학생이었던 언니에게 이 일을 알렸고 언니와 전 고민 끝에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 동생을 불러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막내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삼촌 방에 그만 놀러 가자. 왜? 응? 이유가 뭔데? 왜 삼촌 방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우리 방이 아니고 외삼촌하고 외숙모 방이니까 우리가 자꾸 놀러 가면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거시기 할 거란 말이야 아마. 거시기가 뭔데? 난 언니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삼촌이 우리 앞으로 놀러 오지 말래? 그런 거야? 이씨 나 삼촌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서 막내 동생은 저희가 말릴 틈도 없이 삼촌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삼촌 난 궁금한 거 있어.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오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막내야. 하지만 우린 막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막내는 외삼촌이랑 외숙모 사이에 껴서 자겠다며 자기 방에서 베개를 가져나와 삼촌 방문을 노크다운하고 벌컥 열어버렸고 외숙모와 삼촌은 또다시 뭘 했을까 아들짝 놀라며 매우 반겼죠. 깜짝이야 왜 니들 또 그러니 내가 니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고 싶다 아이고 놀래 아이고 놀래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짜렁짜렁 울려 퍼졌죠 이놈의 지집 애들아 니 퍼뜩 삼촌 방에서 뭐 안 나오냐 좋은 말 할 때 퍼뜩 나와 하지만 막내는 끝까지 삼촌 방에서 안 나가고 울며 불며 버티더군요. 싫어 나 오늘 삼촌이랑 날 거란 말이야. 왜 전부 삼촌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삼촌이랑 숙모랑 방에서 둘이 뭐 하는데. 말해줘.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주는 거야. 뭐 하는데. 막내 동생이 어찌나 울어대는가 못 갔어. 결국 삼촌이 할머니에게 이러더군요. 아유, 엄니, 됐시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재울 테니까요. 저인 괜찮아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그렇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막내 여동생은 외삼촌과 외숙모 사이에 끼어 잠을 잤는데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외숙모가 임신되는 그날까지 저녁밥만 먹고 나면 막내 동생을 보쌈하듯 할머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디냐? 너 또 삼촌 방에 갈라 같이 절대 안 돼야 못 가 나가. 아니야 이제.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가면 안 돼? 큰 거냐 작은 거냐? 작은 거면 그냥 욕강에다 싸. 절대 거긴 못 가 가면 안 돼. 그러길 두 달쯤 지났을까요? 외숙모는 드디어 아기를 가졌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사촌동생의 돌이 지나고 나온 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분가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민폐 세 자매는 삼촌이 아니라 사촌동생 아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삼촌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솔직히 다 커서 생각하니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생각하기에 우리 세 자매가 얼마나 민폐였을까 싶어 아직도 너무 미안한데요. 그땐 진짜로 저희가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대충만 알았죠. 여기 2409. 예. 답답해. 문을 잠그면 되죠. 아니 그거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문을 잠그고. 잠궜는데도 자꾸 밖에서 놀자고 그러면 못 치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거 7753. 통닭. 치킨 말고 통닭. 진짜 먹고 싶네요. 옛날 통닭. 문 잠그고 통닭 먹으면 얼마나 더 치사해. 사람이 추잡스럽고. 먹는 것 같고. 907이는 생각도 없어. 아이고. 먹는 거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별들에게 물어봐요. 뭘 어떻게. 아이고 난 정말. 별을 따슈? 아유 참 재밌다. 어쨌든. 저 식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니까 이런 재미가 있지. 아직도 띨띨한 분들이 계시네. 577을 문 닫고 뭐 했을까 정말 궁금하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유, 이거 네. 이거 거지 거대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애가 생겼대잖아요. 네.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 저희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댁으로 그러니까 보내드릴게요. 딸만 셋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빨리 보내. 왜 아들 하나니까 할머니는 정말 아들을 보고 싶었어. 근데 이 집 아들은 그냥 뭐 알아야지. 그럼. 그리고 그럴 만해. 예. 통닭은 맛있었겠네요. 예. 네.